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의 잉여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항상 저희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스페셜하게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하이라이트 강의를 준비를 하는데요. 먼저 제 강의부터 만나보시죠.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차트 마스터 시즌 2. 오늘 강의 주제는요, 제가 스페셜 강의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그 섹터, 이제는 귀에 피가 나올 그 섹터, 바로 화장품 섹터입니다. 그래서 강의 주제는 실전 K화장품 슈퍼사이클을 주목하라 라는 강의 주제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그에 앞서서 이 화면 보시면 지금 뭐가 보시죠? 네, 바로 주쌤의 차트가 보이실 겁니다. 또 스페셜 방송인데 제가 또 선물 하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트마스터 강의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차트 주쌤과 똑같이 설정하실 수 있는 고수익 차트 설정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알려드리고 있냐? 바로 네, 밴드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네,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져서 딱 3초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링크 하나 나올 겁니다. 초록밴드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고요. 초록밴드 넘어오셔서 이 고수익 차트 설정법 똑같이 우리 청자분들이 설정하시고, 지금 또 화면 보시면 와, 제가 강의한 목록들입니다. 시즌1에서 강의한 목록들인데요. 차트 마스터를 우리가 마스터를 하려면 예, 이론부터 마스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 분석 방법부터 시작해서 캔들 보는 법, 거래량, 패턴 여러 가지들 제가 30강 정도 찍어놨거든요. 이 강의 내역들 제가 정리해놨고요. 또 이 강의에 따른 PDF 파일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주말 동안 예, 공부해나가시면 좋겠죠. 네, 밴드 통해서 공부하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주제인 화장품주. 지금 업황이 또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최신 또 업황을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무려 37조 원대를 기록을 했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뭐가 강세라고 합니까? 화장품 수출이 강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화장품 하면은 이제 섹터가 여기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또 제조하기 위한 ODM, OEM 업체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거를 유통하는 유통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종 화장품 브랜드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 화장품들을 판매를 하려면 마케팅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화장품을 담으려면 화장품 용기도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 관련주인 펌텍 코리아 같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세가 엄청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화장품 섹터에서는 또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바로 중국 관련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화장품 섹터는 과거부터 중국 소비주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중국의 수출을 또 가장 많이 했었던 게 화장품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나 한중일 정상회담 진행하고 나서 지금 중국과의 그 교류가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2016년도 사드 배치로 인해서 진행이 됐었던 이 한한령이 드디어 이제 해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해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죠. 명시적으로 한한령 해제됐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대감과 함께 지금 중국도 경기 회복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중국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게 화장품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한한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네, 김수현 남자 배우가 나온 그 드라마 전지현 여자 배우 다두분다 톱스타죠. 정말 연기 너무 잘하시고 저도 진짜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인데 거기서 그 전지현이 치맥 먹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장면 때문에 중국에서 한동안 치맥집이 엄청 잘 됐다고요. 그만큼 한류 콘텐츠가 또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한한령이 딱 시행되고 나서 어떻게 했냐? 콘텐츠 시장이 팍 죽어버렸습니다. 콘텐츠 시장이 잘 됐을 때는 당연히 그 중국 시청자들도 한국 드라마 보면 이런 배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막 환상들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도 오고 또 여행 온 김에 또 화장품도 사고 그럴 텐데 이 한한령 때문에 그 이후로 중국 단체 관광객도 못 오게 됐죠. 콘텐츠 시장도 막혔죠. 우리나라 가수들 가서 콘서트도 못 하게 됐죠.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기업들도 전부 다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화장품 기업들도 이 중국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서 정말 큰 직격탄을 맞게 됐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갔었던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 7, 8년 이상 정말 암담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팬데믹이 확산되고 나서 2021년도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기업들도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볼수 있을까 해서 리오프닝 하게 되면은 또 다시 바깥 활동을 할수 있게 되잖아요. 외부 활동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또 화장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화장품 기업들이 반등을 주다가 다시 네, 꺾여 버렸었죠. 그래서 2022년도까지 팬데믹이 굉장히 좀 심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이후로 화장품 섹터는요, 전환점을 맞게 돼요. 왜? 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뭐 많이 봅니까? 네, 미디어를 많이 보게 되겠죠. TV도 많이 보고요. 넷플릭스 보고요. 뭐 온라인 여러 가지 플랫폼 보게 되겠죠. 거기서 우리나라 지금 글로벌 탑 가수 누구 있죠? 네, BTS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영상들이 계속 알고리즘을 통해서 퍼지다 보니, 와, 이 서양인들이 우리나라 한류 콘텐츠에 그렇게 또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팬데믹 해제가 된 시기잖아요. 명동 가보세요. 서양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히려 화장품 섹터에 있어서는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2023년도였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상황을 이제 알면서 주가 흐름도 같이 함께 볼게요. 그래서 과거에는 화장품 대장주 하면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아, 지금은 화장품 섹터들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여전히 지금 저평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대형주가 아모레퍼시픽이거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2014년부터 15년 이 2년간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죠. 이전에는 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4만 8천 원대에 가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45만 원대까지 오른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그 한류 열풍이 강했었던 때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또 국가 브랜드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설화수나 이런. 그런 제품들이 또 면세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하지 말아야 되는 또 주가상의 패턴 있죠. 쓰리봉. 쓰리봉을 딱 맞고 2016년도 2월 기점으로 네, 사드 배치 관련된 이슈가 빵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한한령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갔어요? 네, 낙폭을 크게 그리면서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오프닝 시기 때 잠시 반등하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더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 움직임 보면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추세선을 작도를 했을 때 어때요? 추세선을 작도를 했을 때 리오프닝 시기 물론 이제 올라갈 뻔했지만 떨어졌어요. 저희 이전에 세력의 힙소 구간 배웠죠.
그런 것처럼 반대의 입소랄까요? 여기서 뚫고 갈 뻔하다가 못 갔습니다. 코로나가 이때도 여전히 창궐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돌파하다가 못 갔다가 지금 구간에서 상승세가 나오는 게 정말 찐 상승이라는 거예요. 찐. 네, 제가 진짜 골든크로스, 가짜 골든크로스, 진짜 상승, 가짜 하락 이런 부분들 차트마스터에서 시즌1 때 강의 진행을 도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구간이 하락 추세의 선을 돌파하는 찐 상승기다 라고 친다면 지금 과거 흐름 대비해서 지금까지 2014년도, 15년도 강의 갔잖아요. 8년 만에 온 지금 어마어마한 사이클을 타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쌤, 근데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뭐 한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 아니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IT나 전자기기 쪽이 그렇습니다. 왜? IT 쪽은 발전이 너무 빠르잖아요. 발전 속도가.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고. 특히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온디바이스 AI 나온다고 얘기 나오니까요. 그런 것처럼 IT나 이런 쪽은 그 업계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근데 화장품 섹터는 조금 이제 특수성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같은 정치 외교적인 문제들도 같이 함께 맞물려 있었던 섹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기점으로 흐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는 많이 낮아졌어요. 왜? 우리는 학습을 했잖아요. 한한령으로 의존을 했었던 수많은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그거를 버티지 못해서 파산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수출 판로를 다양화시킨 거죠. 그게 신의 한 수가 되면서 지금의 상승세를 이끌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화장품 섹터가 올라가는 이유들을 또 심리적으로도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또 지금의 현재 경제 상황과 함께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수시장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시장이 폭등하게 되면서 이제는 중산층이 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정말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가는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가 되어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에 대한 지금 불평등이 많이 확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집 사기도 너무 힘드니까 비혼한다라는 그런 젊은 층들 많이 늘게 됐죠. 그래서 이 소비의 양극화가 생기다 보니까 맨날 이제 SNS 보면은 뭐 오마카세 가고 뭐 호텔 가고 명품 사고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러다 보니 소비도 완전 극단적으로 바뀐 겁니다. 아예 그런 고급 소비를 향유를 하던가 평소에는 덜 먹고 아껴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고가 소비를 하고요. 생활용품은 합리적으로 소비해요. 사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우리는 예전에 어머님들 시장 가서 콩나물 가격은 그렇게 많이 깎는데 여행 가거나 이러면 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심리일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활용품을 합리적으로 소비한다라는 거고 가성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이소와 같은 생활용품점들 있죠. 거기 매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요. 또 집밥 쪽들 늘면서 SSM, 슈퍼마켓이 지금 너무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가 화장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요. 명품 화장품 쪽 수요가 많았습니다. 왜? 너튜브 보면은 뷰티 크리에이터 나오잖아요.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명품 화장품들을 소개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로는 이게 중저가 브랜드 쪽에서 인플루언서들한테 마케팅을 계속 요청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저가 화장품이 그런 이제 인플루언서들 통해서 보고서 구매를 하는 게 너무나 지금은 쉬워진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사이에 이런 저가 화장품들도 과거에 힘든 시기들을 또 많이 겪어왔거든요. 로드샵 브랜드들 2010년대에 많이 생겼다가 또 우르르 사라지기도 했었고 이렇게 경쟁이 엄청나게 출혈 경쟁이 심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겪고
결국에는 원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상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가 화장품이 지금 품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입소문을 탄 이런 저가 화장품들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하게 됐고요. 인디뷰티 브랜드도 지금 현재 대세장이 되었습니다. 자, 인디뷰티 브랜드 요즘에는 어디서 많이 구매를 하시나요? 요즘에는 쿠팡이나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하거나 내지는 H&B, 올리브영과 같은 곳에서 많이 구매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개 화장품을 살때 아예 그냥 백화점 브랜드를 쓰거나 내지는 이렇게 온라인샵 H&B 통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화장품을 어디서 사냐 했을 때 그때는 로드샵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시내나 번화가 쪽 가면은 토니몰이나 이니스프리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었죠. 근데 그런 제품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혈 경쟁으로 확 죽었다가 이 H&B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쪽에 화장품 납품하고 이러다 보니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 이제 변천사처럼 겪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채널이 완전히 다양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토니모리를 뭐 화장품을 구매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토니모리 매장을 가서 구매를 해야 됐잖아요. 이니스프리 매장을 가서 구매를 해야 됐고 삐아 매장을 가서 구매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런 H&B나 요즘에 마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다이소에도 화장품 제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매출을 낼수 있는 채널들이 다 변화됐고요. 온라인에서 너무나 쉽게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화장품 제조 기술도 상승하게 되면서 저가 브랜드들의 품질이 상승한 것도 한몫합니다. 그래서 그 너튜브 보면은 그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그 명품 화장품이랑 우리나라 뭐 국내 로드샵 브랜드 비슷한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영상들 보고 영상 보고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 제품을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품질적인 측면도 많이 올라가서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가 점점 높아졌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화장품 시장 진입 장벽은 낮아지고 업태의 질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품질 경쟁력은 지금 많이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화면 한번더 넘어가서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국내 화장품사 전체 생산액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서 중후반까지 정체기를 한번 또 세게 겪었어요. 항상 상승만 할 수는 없겠죠. 상승 이후에는 항상 이렇게 정체기가 옵니다. 로드샵 브랜드가 잘될 때는 좋았지만 출혈 경쟁으로 이런 정체기 겪죠. 거기에다가 2016년도에는 한한령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체기가 굉장히 오래 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딱 팬데믹 이후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성장기를 겪고 있는 게 현재 화장품 이제 섹터라고 볼수 있고, 우리가 주가도 보면은 상승과 이후에 조정 줬죠. 조정 주고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쌍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쌍봉. 요 쌍봉 구간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시세가 강하게 나온다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기가 이전의 정체기를 딛고 강하게 올라갔는 때, 그런 때가 지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카테고리를 보시면 2000년대에는 비비크림이 대세였고요. 2010년대는 마스크팩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품질이 업됐다고 말씀드렸죠. 품질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센스나 앰플이나 선 제품, 리틴트,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 화장품까지 우리나라의 품질이 너무나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수출 비중 추이를 한번 보면요.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면서 어디 비중이 늘기 시작했습니까?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늘기 시작했어요. 작년보다 올해 더 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22개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중 한국 점유율 보시면 점유율이 이전에 2015년도까지만 해도 한 자릿수였는데 지금은 두 자릿수로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수출 현황은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국 화장품 글로벌 수출국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2위 수준이고요.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화장품 거의 뭐 명가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가 1위입니다. 그 다음이 미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미 제쳐버린 거예요. 일본 제쳤어요. 미국 제쳤어요. 글로벌 지금 탑2에 해당할 정도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화장품 국가별 비중 추이를 보면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무슨 색깔이냐. 국가별 지금 비중이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아래에 해당하는 네, 진한색 초록 색깔 있죠. 진한색 초록이 뭐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 어떤 시장이냐. 화장품에서는요. 미국이 무려 160조에 해당하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몇 위 정도 될까요? 미국보다는 한참 아래예요. 그래도 큽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30조대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미국 수출 너무 잘 된다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내에서의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들의 점유율은 아직 1-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 실적의 성장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국 시장에 따른 이런 수혜 당연히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한류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또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많아요. 보시다시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권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화장품 인기 많습니다. 중동 오세아니아까지 지금 이렇게 수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보니까 어떤가요? 우리가 화장품 세트 과거에는 정말 그 중국과 언제 사이가 좋아져? 이것만 기다려온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회복 기대감도 지금 현재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수요와 맞물려서 지금 업황 사이클을 타고 있는 이 화장품 섹터 당연히 주목해 볼 수밖에 없겠죠. 부여의 발동이라고 하세요. 부여의 발동. 그러니까 정적 변동성 10% 아시죠? 그죠? 2분간 거래 정지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거래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딱 보면요.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0%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가라고 얘기해요. 시가. 아침에 어떤 A라는 종목이 일단 시작을 하는데, 여기가 시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시가의 0%로부터 이 자리는 7%가 되는 거예요. 7%. 그리고 여기가 몇 퍼센트냐면 여기는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진폭도 7%. 그리고 7%에서 14%까지의 진폭도 7%.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7% 위, 즉 14% 밑에 뭐가 있냐면 VI 발동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우리가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여기가 14%고 그런데 0%에서 7%를 제가 반을 갈랐어요. 그러면 여기가 3.5%가 되겠죠? 그러니까 0%에서 7%를 반으로 나누면 3.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10%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2분간 거래 정지, VI 발동.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더 갈지 안 갈지는 이 친구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잘 보세요. 밑에 캔들 하나 그렸는데요. 이게 매수위치. 즉, 이게 0%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3.5%까지 올라간 거예요. 분봉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봉은요. 2분봉, 3분봉, 그리고 5분봉, 10분봉. 그 기준을 놓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2분, 3분, 5분, 10분봉을 놓고 봤을 때 먼저 나오거나 매수, 먼저 또 매도가 나오거나 매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3.5를 만들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밑에 개파락에서 이쯤에서 3.5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오늘은 중점적으로 반복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3.5%에서 출발을 했어요, 시가가, 캔들이.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없었다. 그렇다가 여기서 신호가 나왔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3.5%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3.5%에 시작해서 7%까지 가면 3.5%입니다. 이거를 VI 발동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예. 그런데 웃긴 거는 이런 강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더라. 예. 3%가 올라가면 그것도 VI 발동이에요. 10% 올라가도 그렇고.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요, 내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윗부분에 양봉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없다고 치자고요. 자, 다시. 얘가 없어. 대충 지어볼게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자, 이게 없다고 칩시다. 꼼꼼하게. 자. 없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양봉 캔들이 나왔다. 그럼 매수하면 안 돼요. 매수하시면 안 돼요. 물론 시가는 여기서 시작했더라도요. 이것도요. 이것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것도 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동적 변동성 부위, 동적 VI 발동할 때가 7% 위에서 발동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0에서 7% 내외는 매수 위치예요, 매수. 그럼 매도는 어디서 하느냐? 바로 이 공간, 정적하고, 그 다음에 14% 근방까지 갔을 때, 저 위치가 매도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장중에 분봉 매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있는데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막 40%가 날라갔어, 막 30%가 날라갔어, 50%가 날리갔어, 뭐 300몇%가 뭐 날라갔어, 봤죠? 어때요? 자,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리고 재무제표 보면 엉망진창이고, 아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스타트해서 저기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끝을 부여잡고 마지막 지난주 수요일 날 끝에 그냥 시간에 쫓겨서 이야기했던 아시아나 IDT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잘 보세요. 다시 이게 0%고 이게 7%야. 얘는 10%라니까 얘가 뭘까? 14%라네. 그러면 이 점점점은 이게 뭘까? 이게 3.5%라네. 그러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발생해서 후다다다다다닥 바로 올라간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주식 용어로 잡주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제가 지금 검정색으로 그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 노란 색선. 즉, 여기서 시작해서 이 노란 색선이, 3.5%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녹색 선이 이게 7%요. 헷갈리죠?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것만 알면 주식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알겠죠? 어려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돼.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3.5% 기준으로 위에서 시작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100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200만 원, 위에가 100만 원, 밑에가 200만 원, 그러고서 거리랑 들어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면서 이 10%, 7%, 10%를 뚫지 아니하고 7%를 뚫지 아니하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죠,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수익이죠. 수익인데 야, 이 캔들은 이 캔들처럼 왜 녹색 신호가 안 나올까? 얘는 시가로부터 뭐가 3.5%가 돌파하지 아니함. 그런 얘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큰일이네. 그래놓고서 살짝 속임 패턴을 주죠, 그죠?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다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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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그러니까 이 노란색 선 기준으로 위에는 100만원, 밑에는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10시 30분경에 장대 항공 나오면서 훅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신호는 뭐다? 그렇지. 이 캔들이 3.5%를 통과했어야 그 얘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7%에서 14% 이 권역 내에서 뭐하라? 매도하라. 그 얘기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자고요. 아시아나 IDT가 어떤 회사냐? 그랬더니 금호 아시아나 그룹 산하의 IT 서비스 회사입니다. 오케이. 예. 이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회사인지. 예.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 가장 중요한 거. 이 회사가 대주주 지분이 76%입니다. 76%고 유동 비율이 뭐라고 그랬어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부채 비율을 갚아야 될 빚. 그런데 이게 200%가 스탠다드라고 말씀드렸어요. 훌륭하죠? 그리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흑자. 흑자야 된다, 흑자. 근데 막 3년 연속 적자, 5년 연속 적자, 이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35에 유불이 2,800%. 그러니까 늘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라고? 150에 이거는 1,000%.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너 이름이 뭐니?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BPS 청산가치. 그리고 저 PBR, 저 PBR, 이제 이 이야기 많이 나와요. PBR이 뭔지 이제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14,800원, 14,000원 더하기 14,000원은 28,000원이요. 그러니까 800원이니까 어쨌든 29,000원을 향해서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저 우량주가 뭐예요? 우량주가. 그러니까 회사가 그 멀쩡해야 돼요. 예?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 꾸준하게 흑자를 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채도 좀 없고, 그리고 이 회사의 자본금 대비 유보율도 풍부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회사 청산 가치 대비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도 적정 주가라 해서 알맞는 거. 그러니까 14,800원에 2.5배 이하의 종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템버거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14,000원짜리인데 지금 막 12만 원 거래되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순간 큰일 난다. 자, 하이닉스가 전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목표가 18만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20만 원대 지금 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제 기사를 막 내보내요. 뭐라고 내보내요? 기사에서, 신문 기사에서 하이닉스가 목표가 28만 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다 같잖아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주봉을 보면서요. 코스피 지수하고 비교해 봐요. 시가총액 2위라도 전혀 다르게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제가 8만 5천 원을 종가가 뚫어버리면 거기서부터 10만 원 가겠죠? 라고 해서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종목을. 그러니까 적정 주가라는 게,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딱 두 배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9만 원대였단 말이에요. 직전 22년도 BPS 청산가치가. 그러니까 9만 원 더하기 9만 원은 18만 원. 왜 20만 원이요?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때.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BPS 청산가치가 5만 원대 만들어놨죠. 원래는 2만 원짜리인데 5만 원이니까 5만 원 더하기 5만 원, 10만 원인데 가겠죠. 그죠? 자, 8만 5천 원짜리를 뚫느냐 안 뚫느냐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회사가 2만 8천 원이라고 기준 잡고 간다라고 그러면 그 안에 가만히 있는데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그림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55강째잖아요. 자, 초급 등주에는 패턴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틀리고, 자, 여러분들 같은 가족이라도 혈액형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물론 뭐 부모님하고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자, 형제들도 그렇게 혈액형이 다 일치하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초급 등주에는 자, 11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초급 등을 하는 조건을 모두 어떤 풍선기법으로만 날아가는 종목이 있다면 우리가 주식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잖아요. 쉬워질 수가 있는데 세력들은 그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 종목으로만, 그런 패턴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자, A타입 패턴. 자, 작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이후로 그동안에는 뭐 바닥 탈출 기법, 풍선 기법, 윗꼬리 안착 기법, 그리고 초급 등주 상승 3단계 기법, 아니면 신규 종목이 발생을 하면 신규 종목 5일선 입행 매매 기법,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우리가 실적주, 보통 실적주, 가치주, 그렇죠? 그전에 제주 반도체가 400% 500% 갈 때, 자, 본 방송에서 한 뭐 서너 달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던 제주 반도체가 사실은 A타입 기법이죠. 자, A타입 기법에도 자, 일봉으로 가는 A타입 기법이 있고 주봉으로 가는 기법, 월봉으로 가는 기법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은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실적을 동반하면서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들을 자, 일봉으로 가는 A타입 기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타입 기법은 말 그대로 자, A자 모양이 보이시죠? 자, 알파벳으로 봤을 때 A자 모양이 보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A타입 기법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자, 빨래집게 모양이 저 A자 모양을 봤을 때 좌측 기둥을, 자, 좌측 기둥, 핑크색 모양이죠? 핑크색 모양을 볼린저 밴드로 인지를 하시고, 자, 우측 기둥은 제 차트상에 나와 있는 색깔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측 기둥은 갈색 선인데, 자, 12평선이에요. 그리고 청색 선은 뭐죠? 5일 2평선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A자 모양이 형성이 되는데, 최근에 갔던 토니모리를 기준으로 한번 A타입 기법을 찾아보자고요. 자, 토니모리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굉장히 요즘에 핫하게 가고 있는데,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토니모리 어떤 기법을 찾을 때, 자, 거래량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동안에 토니모리라는 종목이 그렇게 특별한 거래량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래량이 발생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자, 요런 자리를 기준으로 그 이후로 어떤 급등 매매 11 패턴에 어떤 적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로 윗꼬리가 발생을 했는데, 자, 윗꼬리에 바로 안착을 했다면은, 자, 윗꼬리 안착 기법으로 이 종목이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될 텐데, 바로 밑으로 빠져버리죠? 자, 그러면서 거래량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자, 청색선, 5일선하고 11선 2평을 완전히 이렇게 이격도를 좁혀놓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좁혀놓죠? 자, 완전히 좁혀놓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면 최초의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로 나중에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보면은, 자, 5일 2평하고 11 2평을 완전히 좁혀놓은, 이격도를 완전히 붙여놓은 상태에서 역배열로 가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정배열의 상황만 유지해 놓는 상황, 그 상황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토니모리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자, 이 종목을 A타입 기법으로 꾸준히 갈 수가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그날 이후로, 이날이 이제 7,600원인데, 자, 그날 이후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자, 거래량이 처음 들어온 날이 이날이었고, 자, 5일선하고 11선의 이격도를 완전히 붙여놓은 상태에서, 자, 역배열로 가지 않는 상황, 그 상황에서 거래량이 들어온다고 했던 자리가 바로 앞 화면 자리였고,
거기서부터 오일선이 쭉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자, 뻗어나갔다가 한 3, 4일 동안 그렇게 큰 상승을 하진 않지만 3, 4일 동안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11선을 만나러 가요. 그러면서 5일선하고 11선이 이평선을 완전히 붙여놓고, 자, 완전히 붙여놓고 세 번째 거래량이 들어오죠. 자, 세 번째 거래량 뭐 12%, 13%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 처음에 토니모르를 설명을 드릴 때처럼, 자, 이 종목은 결국은 두 번째 A타입 기법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토니모르라는 종목은 정배열만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자, 첫 번째 거래량 들어왔던 자리,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 들어왔던 자리,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 들어왔던 자리. 자, 그날 이후로 봐도 5일선이 쭉 뻗어나가다가, 자, 한번 보세요. 자, 11선하고 다시 한번 만나죠. 자, 12평선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격도를 완전히 좁힌 상태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더라. 자, 네 번째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A타입 기법이 되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니모리를 상대를 할 때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패턴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11선하고 11선이 5일선하고 11이평선을 완전히 이격도를 붙여놓은 상태에, 자, A타입 기법 자리에서 결국은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에서, 자, 매집산이 모습이 보이시죠? 매집산이 모습이 보이고, 마지막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가 이 자리였는데, 자, 거기서 우상향 패턴을 그 다음날 이틀 연속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그동안에는 바닥에서 A타입 기법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다가 여기서 초급등급 상승 3단계를 만들어 놨죠. 자, 드디어 초급등급 상승 3단계가 출현을 했다는 거예요. 1단계 매집산, 2단계 거래량, 그리고 우상향 패턴. 자, 여기서 초급등급 상승 3단계를 만들어 놓고 바로 20, 30% 슈팅을 하는 이런 급소자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토니모리 어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자, 처음에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로 5일선이, 자, 5일 이평선이 10일 이평선을 한 번도 안 깨고 우상향 패턴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려 주가는 이미 100%나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토니모리를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 5일 이평선이 10일 이평선을 어떤 변곡점을 줄이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5일 이평하고 10일 이평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시세를 종료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화장품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1년 만에 드디어 작년에 4,000원에 소개를 한번 하여 드린 이후로 1년 만에 1000% 10버거 달성을 했는데, 자, 최근에 설명, 올해 설명을 드린 자리는 어디였죠? 올해 설명을 드린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지금 워낙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저는 풍선 모양이 잘 안 보이는데, 자, 이런 풍선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자, 매수 급소라고 한 이후로,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시면은,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5일선을 쭉 따라오다가 어느 날 음봉이 한번 나오잖아요. 자, 음봉이 나올 때 받쳐주는 양봉이 그 다음날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자, 5일선이, 5일 이평선이 11선을 깨고 내려오는 데드크로스를 용서를 못 하겠다는 거죠, 세력들이. 자, 그러면서, 자, 이날 만약에 음봉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왔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 뭐, 그래가지고, 뭐, 엄청 실적이 늘어났잖아요. 영업이익하고 순이익도 막 몇천억에 돌파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받쳐주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A타입이죠? 이런 자리, 관통형 모습도 보이고, 그런 자리에서만 늦게라도 3만원에 샀다면은, 자, 며칠 만에 다시 한번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급소 자리, 실리콘2도 현재 A타입 기법으로 꾸준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VT라는 화장품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VT라는 종목도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 드릴 때는 풍선 기법으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었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 놨었어요. 상단하고 하단을 이렇게 풍선 기법으로 꾸준히 이 안에서 매집을 하다가 풍선 통로 상단에서 드디어 굉장히 중요한 거래량이 발생을 하잖아요. 자, 그날 이후를 보세요. 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은 바로 이날 이 노란색 음영 자리 있잖아요. 요런 자리에서 매수 타점이 되는데 그날 단가가 22,000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날 이후로 한번 추세의 흐름을 보면은 자, 세력들이 풍선 기법에서 매집을 하고 5일선 따라서 쭉 가는데 자, 11선하고 완전히 가까워지죠? 변곡점을 완전히 붙여놓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들어 올린다는 거죠, 주가를 우상향으로. 자, 들어 올리면서 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 하셨다 하더라도 자, 5일선과 11선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주가를 들어 올릴 때 거래량이 다시 한번 실릴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반드시 그날 이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며칠간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A타입 기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의 이평선들은 정배열을 계속 유지해주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 그게 바로 A타입 기법이다. 아셨죠? 이런 A타입 기법은 자, 보통 실적주나 가치주나 우량주에서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코스맥스 코리아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드릴 때는 작년에 이 1차 상승을 할 때 이 종목이 점상한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놨다고 작년에 본 신대가 비법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직 기억나실 텐데 엄청나게 커다란 풍선 기법 자리에서 통로 상단 이 자리에서가 매수할 수 있는 코스맥스 코리아의 급소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자리가 매수 급소가 18,000원이었잖아요. 작년 6월에요. 정확히 1년 정도 됐는데 자, 작년에 18,000원 자리가 매수 급소였고 그날 이후로 뭐 1년 만에 무려 약 240%. 코스메카 코리아를 사느니 뭐 실리콘투를 사야 되겠다. 그랬다면은 실리콘투는 뭐 1000% 수익이 나 있겠지만 아무튼 코스메카 코리아를 그때 방송을 보시고 계속 우상향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들고 계셨다면은 자, 지금 현재 240%고 자, 오늘의 현재의 흐름을 보면은 이 종목 역시 A타입 기법으로 가더라.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자,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거래량이 보이시죠? 이 앞전의 거래량 대비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그날 이후로 이런 종목을 쭉 추적을 한번 해보시면 자, 5일선이 이렇게 11선을 만나는 지점에 와요. 그러면 11선하고의 이격도를 자, 이격도를 완전히 붙여놓죠? 완전히 붙여놓고 나서 들어온 거래량. 자, 이 자리가 바로 A타입 기법으로 코스메카 코리아를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급소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약 49,000원에서 약 5만 원 정도 되는데 자, 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타입 기법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걸로 잘 한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를 설명을 할 때 항상 같이 동반돼서 설명하는 종목이 있었죠. 잉글우드랩이죠. 잉글우드랩도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이면서 자, 미국 법인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회사인데 자, 이 종목도 작년에 처음에 매수 급소 자리를 설명을 드릴 때는 자, 이런 커다란 풍선 자, 이런 자리가 매수 급소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매수 급소 1년 전에 설명을 드릴 때는 9,000원이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종가가 지금 9,000원이었는데 지금 뭐 25,000원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종목이 어쨌거나 작년에 풍선 기법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매수 급소 자리는 9,000원이었고 자, 최근의 모습을 보면 약 1년 만에 이 종목은 180% 상승 중에 있는데 야,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매집산을 만들어 놨다는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자, 매집산을 만들어 놓고 매집산을 돌파하려는 거래량 2단계 들어오고 우상향 패턴 3단계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이 종목은
초급등 상승 3단계로 세력들이 여기까지 초3기법으로 매집을 완료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의 패턴은 어떨까요? 자, 그 이후 패턴은 여기서부터 역시나 5일선이 쭉 상승을 하다가 11선을 만나러 오죠. 자, 5일선하고 11선의 이격도가 벌어지다가 완전히 좁혀지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완전히 좁혀지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가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급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을 설명을 드릴 텐데, 자, 5일선이 11선만 오면은 들어놓죠. 자, 머리를 들어 올려요, 5일선이. 그리고 5일선이 11선만 만나러 오면은 끌어올리죠. 자, 끌어올려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한번 그랬고 여기서 한번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추이를 한번 여기 보세요. 5일선과 11선의 이평선이 완전히 붙어질 때,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붙어질 때 거래량이 들어오죠.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아모레퍼시픽을 살 수 있는 매수 급소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날 이후로 또 여기서 꾸준히 끌어올리죠. 끌어올리다가 여기서 한번 쭉 빠지니까, 자, 이 5일선과 11선을 붙여놓으면은, 아, 가만히 놔둬도 누군가 세력들이 입성을 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 얘기는, 자, 이 실적주로 가는 종목들의 패턴은 거진 뭐 정배열을 계속 유지해 주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추세를 계속 언제까지 뭐 계속 뭐 몇 년, 몇 달 뭐 계속 추세를 이어가진 않겠지만, 자, 그때까지는 그 추세가 살아있는 이상은 계속 들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